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평호입니다. 온라인 신문을 보다 보면 유독 몇몇 관심거리 기사들이 한눈에 확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3월 20일 날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무렵에 중앙일보 온라인판 신문에는 몇 가지 기사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 기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도 그러니까 올바른 길을 걷지 않으면 무엇이 어떻게 되는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 기사는 좌측 상단에 있습니다. LH 사과에도 분노를 피하지 못했다. 문재인 부정평가 62.2% 최고치를 기록하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그 밑에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문재인 지지율이 34.1%포인트. 현 정부 들어서 최저치를 기록하고 전주 대비해서 3.6%포인트가 빠졌다.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15일부터 19일 사이에 전국 18세 이상 성인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서 2 1일에 발표된 것을 신문이 기사화한 겁니다. 그 바로 좌현 위로부터 하단에 바로 내려오니까 두 번째 기사가 눈에 확 띕니다. 윤석열 지지율 39.1%포인트 역대 최고치 기록하다. 이재명 21.7%포인트 이낙연 11.9%포인트 KSOI 밑에 기사 내용을 보니까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19일부터 20일 사이에 전국 19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 적합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0일날 신문이 다룬 겁니다. 10%포인트 중반에 머물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율은 이달 초 총장직을 사퇴한 이후에 30%포인트로 수직상승했다. 사실 윤석열 총장이 재임기간 동안 무엇을 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이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때리고 밀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전 장관, 박범계 현 장관, 586 정치인들 총동원력이 내려가지고 그렇게 했으니 결국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문정권이 키운 사람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을 가가지고 위를 보니까 세 번째 기사 눈에 들어옵니다. 40대만 서울 부산 모두에서 여당 우세 그들만 비껴간 정권 심판론 제보선 d-day 16일 전 중앙일보가 입소스라는 그런 여론조사에 의뢰해 가지고 19일, 20일 양일간에 실시한 4월 7일 재보선 여론조사 결과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모두 다 오차 범위 내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그런데 연령별로 보면 유난히도 40대에서만 여전히 박영선 후보가 건수한 차이로 양후보, 야당의 양후보를 누르고 있다. 이런 기사가 또 났습니다. 우측 가장 상단에 보니까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경 부사장 글이 크게 실려 있습니다. 김영칼럼입니다. 대통령은 민심 이탈 막을 기회를 놓쳤다.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민심이 떠나가고 있다. 한국리서치, 코리아리서치, 엠브레이크, 케이스텝 합동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3%포인트가 청와대와 정부의 투기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82%포인트는 LH사태가 보궐선거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로 심판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우위에는 맑아지기 시작했는데 아직 바닥에 가면 잘못된 관행이 나와 있다. 그런 것까지 고치려면 재집권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 하경 주필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정신성립법이다. 민심과 헌법을 우습게 하는 정권의 앞날에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밑에 보니까 고정의 논설비연이고정의 시시각각 어느 대통령도 사주로 못 돌아간다. 어느 대통령도 사주로 못 돌아간다. 글의 내용은 그것과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만은 제목만으로 보면은 사주로 못 들어간 전임 대통령처럼 사주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하루에 실린 모든 기사에서 정도를 걷지 않고. 국민 보기를 우습게 알고 세상사 보기를 우습게 알고 결국은 청구서를 지금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개인의 삶에서든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든 사업하는 사람이든 간에 옳은 길을 가는 것이 그게 중요하죠.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옳은 길 가다 보면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오늘 온라인 신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뭘 잘했냐야 잘한 게 뭐가 있냐야. 뭘 가지고 국민들에게 기대를 얻겠냐? 지지를 얻겠냐? 민심을 얻겠냐?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러나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야당 단일화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이번에는 공정한 선거, 투명한 선거, 합법적인 선거, 의욕이 없는 선거, 의심 없는 선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현장에 실시될 때 국민이 던진 표에 비례하는 그런 후보가 선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은 건물이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